안녕하세요. 도리TV 이준호입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일요일 날 예약도 없고 그래갖고 우리 효녀 이지원하고 EPD랑 산더덕을 좀 캐러 왔거든요. 그전부터 계속 했던 데라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산더덕 해갖고 그 김밥 싸온 거랑 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려고 하거든요. 자, 지원하고 힘내갖고 조금만 올라가면 산더덕 있는 데니까 잘 가보자고. 자, 산더덕 있는 데로 가보겠습니다. 자, 가다 보니까 이건 저 독초 천남성이고, 취나물이 취나물이 이거 쌈싸 먹어도 되게 맛있거든요. 와, 이거 싸갖고서 제육볶음하고 먹어야 되겠어요. 자, 지훈아, 이게 취나물이야. 그가 어떤 게 취나물? 저기도 있고 이게 취나물이야. 와, 너무 좋다 이거. 그런 거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알아봐? 이게 취나물이야. 이게 저기 참치라고 해갖고. 참치? 취나물 중에 제일 좋은 거거든. 와, 이거 나 오늘 완전 대박이다. 취나물의 종류가 있나? 그럼 다 똑같은 거 같아. 야, 이거 봐, 벌써 이만큼 들었어. 맞네? 응. 편하다. 제일 좋아. 오래간만에 와본다 여기. 여기가 옛날에 아빠가 더덕 캐던 데거든. 그러니까 더덕 잘 찾아봐. 근데 더덕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 약간 도라지 성인 거 아니야? 이파리가 네 개야. 이파리가 네 개야? 어. 이파리 네 개 짜리를 찾아보면 돼. 지훈아, 아까 이게 뭐라 그랬지? 더덕? 아니 그거 취나물. 그렇지, 취나물. 야, 취나물이 엄청 많네. 야, 여기도 있다. 이거 와. 아니네. 취나물 완전 밭이네, 밭. 이거 취나물 아닌가? 그거는 아니야. 이게 뭔지 알아, 지훈아? 더덕? 아니, 더덕이 아니고 고사리과 생물인데 관중이라는 거야. 관중 멋있지?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크지? 먹지는 못,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어. 먹지는 못하는데 정원 같은데 조경할 때 많이 쓰거든. 근데 이거 멋있잖아. 어, 못 먹는 거야. 고비 고사리과 식물이라고 보면 돼. 이것도? 아니 그거는 저기 저거는 고비, 이건 관중. 자, 더덕을 얼른 찾아봐야 되는데. 자, 조심해서 내려오세요. 네. 와, 더덕이다. 이거 맞지? 이게 더덕이야. 약간 네잎클로버 아닌가? 잎이 네 개잖아. 어머, 갖고 있어봐. 이게 더덕이야, 전아. 이것도 더덕이야? 어? 이거 쬐만한 것도 더덕이야? 응. 아이고, 이거 크다. 여기 안에 있는 걸 먹는 거야? 뿌리 먹는 거지. 야, 이거 봐. 근데 이게 더덕을 사삼이라고도 부르는 거야. 사삼. 삼삼 같다. 그러니까 산삼 비슷한 거야. 들어봐. 인증샷, 지연이. 너다. 나다. 야, 크다, 야. 약간 머리카락 같아. 그러니까. 어머, 세상에. 약간, 그리고. 대단한 걸 발견한 거 같아. 다른 데 한번 찾아보자. 야, 어머, 여기 또 있다. 이게 더덕이야? 이거 더덕이잖아. 똑같이 생겼지. 냄새. 냄새, 응. 이게 산더덕이야. 아빠가 왜 이렇게 눈썰미 같아? 나는 머리 봐도 다 똑같아 보이는데? 근데 자꾸 아빠는 많이 다녔잖아. 갖고 있어봐. 분명히. 더덕. 으쌰, 어우. 캘 때 느낌이 다 달라? 와, 이것도 크다. 근데 아빠 막걸리 안주. 그치. 이거보다 좀 작긴 한데. 아빠 막걸리 안주야. 야. 또 찾아볼까? 저기 또 있다. 또 있어? 아니네, 속았어, 속았어. 뭔데? 다른 풀이야. 더덕이라는데 속았어.
자, 어쨌든 더덕이 어떤 거라는 거 지원아 잘 알았지? 네. 두 뿌리만 캤으니까 오늘 요걸로만 만족하자. 우리가 막 캐다가 장사할 것도 아니고 맛만 보면 되니까. 배고파. 그래, 배고프니까 얼른 밥 먹으러 가자. 오, 냄새. 아까 올라오면서 취나물도 이렇게 많이 뜯었거든요. 어. 그리고 요 더덕 지원아에게 사삼 더덕. 자, 또 아이들하고 산 속에 와서 요 김밥하고 제육볶음 이렇게 저 도시락 싸갖고 왔거든요. 와, 더덕도 캐고 취나물도 뜯고 했으니까 시원하게 막걸리 한 잔. 지원아 김밥 먹어봐. 어떡해 이거? 자, 그래. 자, 시원하게 막걸리 한잔 해보겠습니다. 짠! 짠! 아유, 끝내주나. 끝내주네, 끝내줘. 아우. 자, 우선, 오늘 채취한 요 취나물을 제육볶음에 한번 싸서 먹어야 되겠다. 응, 김밥. 오, 돈가스 김밥이네. 찍먹. 이 산속에 어제 비 오고 그래갖고 취나물이 깨끗하니까 그냥 안 씻고 먹어도 돼요. 취나물 향이 그냥 우와. 기현이는 취나물 못 먹지? 그러면 상추 싸서 먹어. 김밥. 어, 그냥 김밥. 너희들은 취나물 못 먹을 것 같아서 아빠가 상추를 갖고 왔지. 아유, 지원이밖에 없네. 오빠 챙겨주는 건 진짜 지원이밖에 없어. 맞아요, 진짜야. 자, 상추에 싼 제육볶음도. 자, 이피디. 아, 입에 있지. 자, 먹어봐. 고생했어, 오늘 산에 올라오느라고. 와, 너무 맛있다. 야. 원래 이거 연할 때는 이 더덕 이파리 이것도 다 먹는 거거든? 이 더덕 이파리랑 제육볶음 싸서 한번 먹어봐야 돼. 제육볶음 매운데? 매워? 응. 자, 이 더덕 순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 취나물 뜯어온 거 잎에다가 아우, 이거 넓다야, 그지? 취나물 먹어볼래? 지원이? 취나물? 어, 이거 뭐야? 자, 이 취나물에다가 더덕을 이렇게 넣고, 자, 고기 넣고, 쌈장 넣고, 아우, 아빠가 좋아하는 막걸리가 빠지면 안 되지. 자, 막걸리 우선 한잔하고, 아이고,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더덕순을 싸서. 입안에서 그냥 더덕 향기랑 시나물 향기랑 완전 끝내준다. 아, 자연을 먹는 것 같아. 자연. 아빠 몸에 엔돌핀이 막 솟으면서 기운이 막 세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전화? 그 정도로? 먹어볼래, 더덕? 먹어? 나 먹으려고. 아니, 그렇단 얘기인데, 먹으면 좋긴 좋은 건데. 어우, 너무 맛있다, 진짜. 아빠 따라오길 잘했지, 전화? 응. 오늘은 우리 현역 이지원이 또 기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산에 올라오면 힘들 법도 한데, 지원이 기분이 짱이야, 짱. 아, 아빠 너무 추운데? 추워? 땀이 식어서 그래. 자, 이 피자 한 번 더 싸줄게. 야. 너무 맛있어.
준현아, 물 좀 줘봐. 이것도 더덕을 안 먹어볼 수가 없잖아. 자, 우선 이 물을 좀 씻어봤고. 물 또 있으니까. 자, 이게 삼더덕이거든요? 좀 전에 캔 건데, 이게 사포닌이 많아서 산삼 버금가는 그런 저기 더덕인데요. 김치야? 올해 김치인가 보다. 올해 처음 캐서 맛보는 산더덕이거든요. 이 향 봐. 약간 산삼 냄새 나. 이게 더덕 향이야. 그러니까 산에 갈 때 풀을 스치고 가는데 이 냄새가 났다 하면 거기에 더덕이 있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있어. 지금 냄새 맡은 거 잘 기억해. 이 냄새. 약간 산삼 냄새 같은. 자, 그러면 이거는 고추장에다가 먹어야 되는 거야. 이 더덕은. 아빠가 좋아하는 볶음 고추장. 맛볼래 한번? 자, 올해 처음 캔 자연산 더덕. 자, 자연산 더덕이. 너무 맛있어. 와. 자, 들어갑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완전 끝났죠, 진짜. 찍어 먹는 것도 맛있어. 맛있다. 자, 우리 준현이도 한번 싸줘야지. 쌈장 안 넣지, 준현이. 쌈장 안 넣지, 지원이. 응. 자, 아빠 처음 싸주는 거야. 입에 있구나. 응. 자, 아이고, 잘 먹네. 맛있어? 저거는 더덕 넣은 거 아니야? 더덕 안 넣었어. 안 넣었어. 아이고, 이뻐, 우리. 우리는 기분 좋아갖고 그냥 끝내주네, 우리 지원이. 예전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 예전에 지훈이 깐난애기 때 오빠랑 영숙이 고모랑 해갖고 여기 돗자리 피고 여기서 김밥 먹고 했던 자리야. 이 장소가. 이 장소였다? 그래. 그리고 이 자리는 옛날에 화전민들이 농사졌던 터야. 저 봐봐. 저쪽에 층층이 계단처럼 돼 있지. 저런 데는 논을 했던 거야. 고래실 논이라고 하거든. 그리고 이 뒤쪽으로 평평한 산이 있잖아. 여기는 이제 화전민들이 나무를 베어갖고 불을 일부러 내갖고 농사를 진 거야. 이제 나무가 다 타면 재가 떨어지잖아. 그럼 이제 농사가 잘 돼. 비옥해져. 그럼 감자 심고 저기 옥수수 심고 해갖고 먹고 살았던 거야. 옛날에 그 땅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사는 적도 있었어. 그 터야 지금 여기가. 아유. 아빠,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 어떤 거? 봐봐. 편하게 싸먹는 방법. 옛날에 서운산에서도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지원아? 자, 그리고 이거는 취나물을 그 가게에서 이렇게 데쳐놨던 거거든요. 요건 데친 취나물인데요. 요것도 한번 쌈을 싸서 한번 먹어볼게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저 어제 이거 싸갖고서 먹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배불러. 배불러? 벌써? 이거 다 먹고 내려가서 어차피 시골 왔으니까 시골집 들려서 두릅도 좀 따갖고 가자. 와. 볼래? 볼래? 게임인가? 원래 생도 맛있는데 데쳐도 향이 그대로 있다야. 맛있어.
올해 처음 산에 와갖고 더덕도 캐고 친한 물도 뜯고 이런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야. 오니까 좋지 오늘. 아빠 내 가방에 물 좀 꺼야 돼. 너무 매워. 물? 아 이거. 다 먹었어 전이? 응. 왜? 왜? 새소리 새소리? 응. 그러면. 엄청 알록달록해서 저기 있는데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아 그게 화려했지 아까 그 화려했는데 이 부분인가 그때 어. 뭐 노란 색깔인가 빨간 색깔인가 그... 딱따구리야 딱따구리 딱따구리야 어 그런 새들이 여기 많아 완전 여기 깊은 산 속이라 내 머리 바로 위에 이렇게 지나갔어 어 그리고 이런데 멧돼지도 있는 거야 멧돼지 그래서 아빠가 여기는 중간에 어느 정도 자리에서 자리를 잡았잖아. 봄에는 산속 깊은 데로 가는 게 아니야. 돼지가 새끼를 낳아갖고서 있으면 새끼를 못 데리고 다니잖아. 새끼가 어리면. 그러면 본능적으로 어미는 공격을 하게 돼 있어. 주위에 누구 사람이나 누가 나타나면. 그러니까 이른 봄에는 깊은 산골 완전히 깊은 데 가는 게 아니야. 돼지들이 새끼 낳고 있는 게 있으면 위험해. 공격을 한다고. 근데 여름이나 가을에는 괜찮아. 왜냐면 새끼들이 커서 애미가 데리고 도망갈 수가 있거든. 근데 어린 새끼들은 못 데리고 가니까 어미가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봄에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꼴짝이. 자 오늘 아이들하고 모처럼 일요일날 예약도 없고 해갖고 예전에 우리 어머니랑 왔던 곳 그리고 우리 누님들하고 와서 우리 지원이가 깐난애기 때 요 자리에다 눕혀놓고 앉아서 김밥도 먹고 했던 요 자리거든요. 오래간만에 와서 이렇게 더덕도 캐고 치리나물도 뜯어서 고기랑 싸먹고 김밥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요. 이런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현이 오늘 괜찮았어? 휴지 두 장 좀 주세요. 자, 뭐 묻었어? 간지러워. 어.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자, 지현이. 어, 허리 아파. 쓰레기를 다 치웠습니다. 자, 우리 먹은 자리 봐봐. 쓰레기 있나 없나? 밥상. 자, 그래서 이렇게 항상 먹은 자리 쓰레기는 항상 이렇게 딱 가져가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자, 내려가자. 아니, 아빠 나 이거 짚어줘. 뭐. 너무 추워가지고. 어? 응. 잠깐만.